네. 네. 아,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네. 오늘 네.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싶은데 미국은 네. 휴장이었죠, 어제? 네, 미국 휴장이었고요. 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휴장이었고 독일, 프랑스는 열렸습니다. 좀 올랐죠. 첫날인데 독일은 1.1% 상승했고요. 네. 프랑스는 1.9%. 네. 유로스톡스는 1.6%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PMI가 소폭 개선되는 것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면요. 유로존의 제조업 PMI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 PMI가 47.8 유로존이 나왔는데요. 11월, 12월에 걸쳐서 이제 3개월 연속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0 이하에 있기 때문에 뭐 침체 구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화면 보시면요.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우리 시장이 답답했죠. 첫날이고 어제 우리 정프로님도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플러스 한 0.6%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어제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선으로 그려놓은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올랐다가 곧바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왜요? 계속 매도했어요. 저거죠? 저 배넘반으로 샀던 그 금융투자 저거예요? 네,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숏 포지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0.6% 수준의 강세 출발했는데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들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계속 나오겠죠. 한 1871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곧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물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는요. 어제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다 올랐어요? 네, 다 종가 기준으로? 네, 다 올랐습니다. 그래요? 뭐야 여러분. 근데 뭐. 정말 이상하죠. 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별 종목 다 폭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제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10위에 있는 9위, 뭐 기아, 뭐 현대차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자동차 대표주와 전기차 배터리 시가총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들이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3.9%, 기아가 3.7%, LG에너지솔루션 2.4%, LNF, 에코프로 뭐 전체적으로 뭐 6% 7%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왜 그랬냐?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사주지 않은 가운데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는 것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매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맨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1월에 들으면은 연초에 개인들이 매수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관들이 신규 편입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신규 편입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신규 편입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새롭게 들어가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거보다 더 기관 매도와 신규 숏 포지션이 많더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뭐냐면 기관 매도라 하면 금융투자의 매도가 강하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어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편입이라고 한다면 올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은 사고 뭐 어떤 종목은 뭐 또는 팔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제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롱숏 펀드에서 숏 포지션도 있겠죠. 공매도 포지션도 있겠죠. 작년 말에 청산했던 거. 네. 이 포지션들도 신규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겠죠. 아, 작년에 청산했다가 다시? 예, 예. 그게 뭘 좋다고 다시 들어와.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의 상황에서 신규의 숏 포지션이나 공매도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어제 시장의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진짜 거래량도 계속 감소되는 가운데 뭐 이런 신규 포지션들이 매도 포지션에 있었을 때 그것을 맞추면서 올릴 수 있는 소위 뭐 수급에서 볼 때 매수세와 매도세로 볼 때 네. 매수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아래쪽으로 보고 부정적 투자의 그 시황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런 네, 수급 네. 상황이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왜곡된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히 있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답답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밀렸는데요.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유럽 시장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어떻든 간에 다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매수세가 약해서 그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중국의 제조 PMI, 차이신 PMI가 발표되고요. 독일 CPI가 발표된 부분이 있고요.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거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1월 말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뭐 핵심 포인트 같은데, FOMC 회의보다도요. 예, 그러면서 4분기 실적 전망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실적 하향의 이유로 급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미국 시장에서 볼 때,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네. 실적 하향의 이유로 급락,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선망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내피셜이 아니고 시장에 보니까 그렇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이 없었던 섹터들 있죠. 그리고 또는 종목들의 실적 하향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던 섹터들. 얘네들이 맞으면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물론 한전도 있지만 그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여행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종가에 올리긴 했습니다. 아침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 7% 전부 다 시작을 했어요. 일단 맞고 때려졌어요. 맞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것도 있지만 걔네들은 작년 연말에 좋았거든요. 남들 빠질 때. 남들 빠질 때 좋았던 섹터들에는 매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았던 데는 어제 뭐 반도체에 좋아진 게 있습니까? 뭐 또는 자동차나 자동차가 3%까지 오를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수급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락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예. 안 떨어진 애들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실적 전망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또 무관하게 그냥 많이 떨어진 애들은 이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진 애들은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네, 질문을 주셨으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적이 하향될 것이라고 계속 전망이 나왔던 데 있잖아요. 네.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계속 네. 떨어진 섹터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경기가 둔화 침체 위축으로 가면서 이제 애들이 나빠질 거라고 하면서 이제 빠지는 애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직 반영이 안 된 애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미 나왔던 애들 많이 떨어졌고 예, 예. 별로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얘기 안 됐던 애들 중에 예. 지금 이제 막 안 좋을 거라고 나오는 애들이 이제 예. 많이 떨어진다. 예,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소위 키맞추기라는 걸 하면서 먼저 올라가고 후발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도 먼저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동안에 잘 버텼고 잘 괜찮았다는 애들도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레벨다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이 높은 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먼저 떨어진 종목들이 얼마나 선망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만 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수요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도 보면 10월과 11월에 강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부정적 시황이 절대적으로 지금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코스피가 5.1조, 코스닥이 4.2조인데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보더라도 코스닥이 코스피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5조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래량이 급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제 심리가 수급에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접어들어갔고 자, 물론 12월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년 초반에는 상반기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소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빠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점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빨간 글씨로 조이소로스의 우세적 편견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거냐면
시장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경기 지표나 뭐 아니면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고 내렸을 때도 그렇고 한쪽으로 시장 자체의 우세적 편견이 발생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속성을 시장은 갖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에 내가 언제 만약 매수 타이밍이라면 또 매도 타이밍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장 전체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지금 보다 더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물론 또 어제도 이벤트 수급이 있긴 했지만은 뭐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지수는 받쳐놓고 나머지 다 때린다? 뭐 때문에 그랬냐? 아마 쇼포지션이나 공매도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는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 시황이 우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네. 뭐 반등 가능성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럽도 올라왔고 그런데 워낙 약한 거죠. 어제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후에 매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매물의 차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환자 집계를 중단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화면이 약간 좀 삐뚤고 좀 화면이 좋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캡쳐온 그 자체가 원래 화면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좀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바이두에서 발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빈도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건 네. 굉장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봤더니 12월 중순을 지나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춘절을 앞두고 나서 이거 지나봐야지 알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피크를 지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IRA에서 핵심 광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지난번에 현대차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 광물 부분도 조금 완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읽어드리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조달을 미국과 FTA 체결을 맺은 국가 외에 다른 국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안 되는데 중국 원자재 쓰면 안 되는데 중국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부가가치 50% 이상을 창출하면 오케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 원에 뛰어서 15,000원 이상으로 네. 팔 수 있으면 된다?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뭐 있습니다. 중국산 아연을 들려왔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그걸 재련해. 예. 그러면 이제 원석보다는 한 50% 비쌀 거 아니야. 네. 그건 괜찮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업계나 원재료 업계에서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하고 지금 이쪽으로 거꾸로 진출을 해서 같이 제휴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 그건. 예, 네, 그렇죠. 뭐 이제 지켜봐야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뉴스는 좀 내용은 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IB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IB투자증권에 이거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은 나는 공감이 안 돼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가 기대되는 다섯 가지 길적 징후예요. 올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코스피 지수 2년 연속 하락이 없었다. 경기 순환주기가 짧아져서 이거 말씀을 제가 지난 연말에 드렸고요. 두 번째 연간 수익률이 G20 하위권 G20 국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다음에 코스피는 G20 국가들보다 아웃퍼폼했다.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 MSCI 신흥국 지수가 20% 하락 후에는 대체로 상승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MSCI 신흥국 지수 대비 코스피가 저평가가 훨씬 더 돼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올랐더라.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를 봐라. 바닥 시그널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감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 전해드리면서 네. 빨간 글씨로 쓴 건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 월가에서 최근 강달러 정점 후에 점차 신흥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신흥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요거 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가 2000년 네. 이후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라인이었는데 이것을 하향하고 6개월 정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냥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비 사이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6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바닥 시그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의 부분은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수출의 바닥권이나 미국의 긴축이 종료되는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몇 월에 있냐면 3월에 있어요.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올해 전체에서 네. 피봇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약간 뭐 그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네. 더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갈 때는 이런 통계를 지금까지 잘 안 보여줘요. 아니, 이런 통계를 잘 안 보여주고 그냥 스토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산업이 꽃이 핀다. 이렇게 하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열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다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지면 이제 다 죽을 스토리들을 막 쓸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그때 이제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를 보이죠. 숫자를 보이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긴 힘들다. 그런 약간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정프론 살짝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도 맞긴 한데요. 맞긴 한데 거기에 제가 부연 설명 또는 약간 말 약간의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시장 여러분 우리 3%에 시장이 좋을 때 여기 패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패널이 어떤 패널들입니까? 종목을 업종, 얘기하는 업종, 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요즘 업종 애널리스트 나오면 그냥 폭망이에요. 여기 가서 종목 얘기하면은 욕 먹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종목 얘기라고 스토리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네. 이렇게 시장 돼 좋을 때 있잖아. 뭐 매크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종목을 달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전체적인 상황이 좀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시장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저런 유에 이제 뭐 이 퀀트적인 분석들 있잖아요. 네. 그 재미는 있는데 네. 딱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 아, 장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올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이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저런 류의 퀀트적인 통계는 저거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자료를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네. 차라리 그렇지 말고 네. 이러이러한 네.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낫지. 네? 그거를 이제 리스크 하니까 빼고 딱딱딱 요것만 이제 보여주고 자신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 그래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그런데 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IB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약간 기대를 해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 왜냐하면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통계는 2023년에도 유효할까? 제목이 벌써 이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IBK에서는 기대하자고 했는데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신군투에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거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 네, 안 맞는다. 왜냐? 물론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과열이 해소된 거 분명히 맞죠. 밸류도 낮아졌죠. 그리고 인플레 고점 우리 공감하고 있죠. 금리 인상도 한 고민 넘겨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도 그런 설명을 좀 약간 주셨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런데 부정적 요인을 생각해 보면 아직 멀었다. 기다려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저평가 구간이라서 선반영되어서 매수?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PER의 변화는 평가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의 변화는 일방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장은.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막 고평가를 논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막 시장이 올라갈 거야 장밋빛 전망하다가 워낙 갑자기 뭐 또 아니다 그랬다가 또 그래 기다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될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익의 고평가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빨간 것으로 썼어. 제가 여기 빨간 것으로 쓴 거는 여러분 저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공감한 것만 얘기를 빨간 것으로 썼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공감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 무슨 얘기냐면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하락해서 꽤 몇 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잖아요. 후행 지수는 아직 안 꺾었습니다. 안 꺾였어요. 그냥 견조한 상태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꺾여서 한참 간 후에 후행 지수가 꺾기 시작하면서 선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의견의 보고서들이 나와서 그냥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 시장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건 사실 연초에 우리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상반된 두 보고서를 네. 오늘 좀 비교를 좀 해주셨고요. 자, 상반된 네. 리포트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가요? 다 일방적인 강세, 일방적인 약세를 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방향 잡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뭘 보고 가야 되나. 우리가 골라야지 잘.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